이 동전 하나로 서울 시내차 100대를 턴 놈이 있었어. 일주일 잠복해서 수갑 채웠는데 그 자식이 내 인생에 도움될 줄 몰랐네.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, 그런 게 다 인생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존 기술이라니까요. 아, 왜 어른들이 먹고 살려면 기술 배우라고 하잖아요. 정신 차려라. 절도죄가 징역 몇 년인 줄이나 알아? 살인 미수에 탈주까지 한 죄는 몇 년인데? 닥치고 나쁜 놈이나 잡자. 진짜 잡아야 할 놈은 여기 있네. 니들이 말하는 대장이라는 인간 정말 있긴 한 거야? 왜 사람 모아놓고 1년째 깜깜무소식이야? 기다려. 언제까지? 궁금하지도 않아? 대체 무슨 꿍꿍이 속이길래 혼자만 정체를 감추고 있는지. 또 그 소리. 안 궁금해. 뭘 감추든 상관없어. 어차피 우린 각자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 아니야? 안 그래, 공경수? 어? 뭐... 그렇긴 한데, 그렇다고 또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하면... 적어도 물어볼 순 있는 거잖아. 윤승노 같은 놈이 검찰총장이 될 판인데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냐고. 경수야, 우리 쪽에서 먼저 연락할 방법 정말 없어? 네? 아, 뭐 모른다고 하기엔 아는 것도 같고. 아, 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그러세요. 이쯤에서 그만들 하시고 서로 화해하시죠, 은인들? 에? 넌 빠져. 넌 가만히 있어.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해킹이 날라 그랬는데 자꾸 말 시켜놓고. 아, 지겨워.